해킹이 전반에 깔려있는 사건들이 많아요. 하지만 현행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어서 검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,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제 역할을 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어요. 진짜 조상들 뭐 여러 가지 좀 훌륭한 일 하시는데 약간 좀 책임? 뭐 해야 되지 않은가? 뭐 이것도 느끼죠. 그 사고를 당하신 아이 어머니가 나오신 건데 저희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결론에 있어서는 의사가 잘못한 게 있느냐, 과실이 있느냐, 그 과실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,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여서 저희 감정이랑 사건의 결론과는 좀 달라질 수 있죠. 제일 먼저 안아줄 거야.